이것은 홍어하고 거의 이웃 사촌인데요. 모양도 홍어하고 비슷한 간재미 초무침이에요. 간정이 해 초무침. 그런데 이것이 퇴행성 무릎관절에도 좋고, 내가 서울서 이 완도로 귀촌할 때 퇴행성 무릎관절 때문에 지팡이를 짚었어요. 근데 지금 10년 여기서 사는 동안에 이 간재미 회 때문인지 아무튼 뭐 그냥 뭐 지팡이도 안 짚고 그냥 저 걸어 다니고 절뚝거리지도 않고 완전히 무릎이 낫고 쭉 펴졌어요. 어그러져서 아주 힘든데, 이건 그만큼 칼슘도 풍부하고 이곳 장에 가면은 80 먹은 노인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장사를 하는데 하나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한 사람 못 봤어요. 아주 이게 건강에도 좋고, 노인들한테 칼슘도 풍부하고, 또 여기다가 이제 무하고 간제미하고 또 이제 그 식초 설탕 소금에다가 절여놔요. 원액에다 절여놨다가 꼭 물기 짜가지고 이렇게 생미역하고 같이 넣어서 무쳤어요. 그러니까 알칼리성 식품이면서도 그 미네랄도 풍부하고 칼슘이라든지 단백질이 풍부한 아주 영양이 좋은 식품이에요. 봄동과 같이 곁들여서 먹어도 좋겠죠. 오늘은 간재미, 요즘 한참이에요. 이제 간재미가 이제 연한 것은 뼈채 먹게 이렇게 썰고, 그뼈 남은 것은 또 꼬리하고 뼈 머리 넣는 미역 넣어서 국을 끓여도 아주 맛있어요. 국이 간재미 미역국을 끓여도 맛있어요. 그리고 이제 좀센 것은 살만 쓰고 뼈는 국을 끓이고, 또 이것은 이제 좀 작은 것은 뼈채 먹으니까 부드러우니까 식초에 담갔다가 뼈채 먹어서요. 이건 좀 중간치기 작은 사이즈라서 요즘 같은 때는 미리 사다가 냉동실에 얼려놓고 먹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해 먹어요.